남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아집들을 부리는 거, 단체적으로 아집 고집을 부리니까 이 상황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 때문에 이 단결이 어려운 시국에 단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국민성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겨내리라 봐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시청자들이나 지금 일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2021년도 구군이에요. 근데 말이 구군이지? 그렇지. 지금, 결국은 지금은 제일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이슈는 이제 코로나죠. 그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보고 뭐 소상공인 외에도 그쵸?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 여가 활동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이때 봤을 때는 코로나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올해로 끝나든가 뭐 백신이 나왔다 끝나든가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 뭐 천연두처럼 정복해 가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아예 없어질 수는 없죠. 지금도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해서 그 천연두나 아니면 옛날에 뭐 유럽에서 뭐 흑사병이나 이런 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도 그 바이러스라는 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 자체도 그렇게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유지가 되겠죠. 대신에 휴유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마침 또 기사가 나왔어요. 휴유증 자체가 좀 많이 심하다고. 그렇죠. 뭐 몸 상태도 그렇고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좀 많이 빠진다는. 그러면 젊은 친구들 요새 또 탈모도 많은데 코로나 걸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런 정도 수준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정복하지 못하는 병은 아닌 것 같아. 지금 현재 시대가 되게 빨리빨리 변하는 시기잖아요. 만약에 지금 2000년대가 아니고 뭐 1900년도 초반이나 이럴 때였으면 지금 이 코로나 자체 그때 바이러스가 나왔다면 그게 금방 없어지지 않겠죠. 시대가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병 자체도 정복은 가능하나 관리하는 수준이죠. 중간에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필 또 터졌다가 잠잠해졌다가 또 터졌다가 잠잠해졌다가 또 터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종교계에서 문제가 많았었죠. 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예, 종교계에서 문제가 많았으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죠. 분명히 기독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그냥 반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냥 자기 신이 최고다라는 것만 내세워서 그게 맞다고 그냥 자기 아집들을 부리는 거, 단체적으로 아집 고집을 부리니까 이 상황이 나온 거죠. 저는 이렇게 무당하면서도 교회 다닌다든가 절에 다닌다든가 이런 종교 활동하는 걸 나쁘지 않게 봐요. 그것도 자기 위안이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의지가 되고 자기가 생활을 하는 데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이거 점사 보는 사람도 교회 다니세요 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종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자체에 생각하는 그런 틀에 박힌 거, 자기네들만, 남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선생님 또한 나쁜 시선으로 봐주는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무당이라고 이런 점집 기준이 사실 저도 그러니까 내 기준엔 내 신령님들 모시지만 내 조상도 신령님으로 오신 거고 그리고 남의 집 제갓집이나 점을 보러 온다든지 아니면 뭐 구슬한다는 사람들은 솔직히 내 신령님 대우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에는 그 집 조상들 풀어주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보통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새끼들 잘 되게 도와주겠지. 그죠. 그래서 구슬을 하는 거 사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신천지나 뭐 사랑제일교회나 그래서 욕먹는 것 같아요. 지네들 생각만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근데 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 또한 피해를 좀 보셨는지?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데 오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죠. 피해를 안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오실 분도 차라리 그럼 전화로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그거 자체도 사실 피해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그냥 무속인 선생님으로 봤을 때 과연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중국은 사실 뭐 코로나
인구가 얼마나 그 코로나가 걸렸는지 정확하게 통계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은 지금 코로나는 다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그 걸린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근데 사망자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 때문에 이 단결이 어려운 시국에 단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국민성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겨내리라 봐요. 정말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훨씬 낫죠.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럼 아니면은 어떨 것 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같아요?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성형외과 점사를 받다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성형외과 점사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보통 이제 초반에 외국에 계신 분인데 들어올 거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거는 사실 모르고 들어올 일이 있다. 그래서 인도에 계신 넘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인도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이 그런 사례도 있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은 있어요.